모든 기억은 자신 안에서 왜곡되어진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 혀가 이렇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아, 맞아.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이게 제가 맨날 하는 멘트잖아요. 항상 제 머릿속에서 왜곡되어지고 제 혀 끝에서 왜곡되어지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사람이 싸우잖아요.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게 격한 상태가 되잖아요. 흥분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게 자신 위주로 왜곡되어지게 기억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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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저기 뭐냐? 그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약간 다르게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고, 예, 네. 싸웠을 때. 그리고 옛날 기억을 봤을 때도 좀 그래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 내가 대학교 때는 뭐 이런 머리를 하고 아, 그때는 이게 괜찮았었어 하고 싸이월드 딱 들어가면 그게 어, 아니고 장난이죠. 어, 막 손발이 막에 그렇죠. 내가 왜 이러고 다녔지?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네. 그 그때의 그 상황을 인지했던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와 다른 가치 판단의 그렇죠. 기준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이거에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 게요. 그때 당시에 그런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손발 오글거리지 않고 그 시기를 살아갔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흑역사가 그 당시에는 흑역사인지 몰라요. 흑역사잖아요. 맞아요. 2000몇 년도지? 2008년도? 2006년도, 2008년도쯤에 네네네. 그때 막 샤기컷인가? 뭐 이런 것이 막 유행했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네. 일명 말하는 상고머리, 네, 상고머리 지금 말하는 투블럭 네네네. 상고머리 네, 네, 상고머리 네. 상고머리 그때 당시에 투블럭을 하고 다녔으면 사람들은 네네. 아, 되게 촌스럽다고 얘기했었죠. 어, 네네네, 그쵸.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괜찮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네. 네, 그런 것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정말 기타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음악에서도 그런 느낌을 맞아요. 많이 받는 게 예전에 와 이거 진짜 그 어린 마음에 야 이거 사운드 대박 진짜 편곡 미쳤고 막 아, 어. 너무 좋아 이런데 다시 요새 들어보면요. 아니 이 튠, 보컬 튠을 야 이거 뭐 한 반씩 나가네 막 이런 그때 당시에 들리지도 않았던 새로운 정보들이 들리는 거 있잖아요. 어젯밤에 그리고. 쓴 편지처럼. 네 예, 그런 거.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노래를 들을 땐 더더욱 그렇고 제가 그렇죠. 예전에 좋아했던 다른 아티스트의 노래를 맞아요. 들을 때도 그 가치의 기준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하물며 저희가 리뷰를 하지만 기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억도 그날의 어떤 컨디션과 그 기분과 이런 맞아요. 거에 따라서 머릿속에 전혀 다른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첫인상이라는 것도 악기가 정말 중요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는지 그리고 기억될 만한 임팩트 있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거리가 있는지 아닌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쿠엔카는 저희의 기억이 왜곡으로 남을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네, 정말 좋은 기억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왜냐하면 이제 가격 확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지 네, 그렇죠.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두고 볼 일이죠. 네. 그 제가 그 이소라 씨를 작사가로 정말 좋아하는데 그 바람이 분다에서 제가 제일 진짜 소름 돋게 좋아했던 그 구절이 어,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어. 아 이런 부분이 사실 기억의 왜곡에 대해서 맞아요. 정말 진짜 정말 완전 킬링 포인트를 딱 잡은 거예요. 대박이에요. 어, 그걸 딱 듣는데 진짜 소름이 나 지금도 소름 돋았어. 어,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여기를 와 진짜 이 사람은 어, 그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대박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자 오늘 쿠엔카에 대한 추억이 서로 어떻게 적힐지 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70RA 모델인데요. 169만 2천 원. 사실 때깔을 봤을 때는 그닥 뭐 대단하게 뭔가 저거에 비해서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는 없는 정도에 요거 들어간 거? 그니까 이거 들어간 야, 여기 스톡 들어간 거 요거? 들어간지도 몰랐다. 야, 진짜 들어간지도 몰랐다. 와 그렇군요. 야 이거 뭐 그러네요. 네. 뭐 다른 걸로는 그냥 외관을 봐서는 뭐 엄청나게 대단. 아 이거 뒤에 이 라인 이게 라인이 거, 하나 더 들어갔네. 보강목.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탑이 이게 저먼 스프루스네요. 저먼 스프루스. 오. 색감이 조금 달라요. 저먼. 네, 저먼 스프루스. 네. 네. 어 그래서 솔리드 저먼 스프루스 탑에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 100cm 전장. 마호가니넥, 에보니 지판, 52mm 너트, 650mm 스케일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별반 엄청나게 다를 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냥 목재를 전체적으로 더 좋은 그레이드를 약간, 썼겠죠. 그냥. 맞아요. 네, 이게 답니다. 신청검사 해볼게요. 신청검사도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기 뭐 99겠고. 이게 조금 더 작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닌데요. 똑같아요. 더 커요. 더 커요. 101. 아,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색감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공장에서 이제 뭐 찍어내지 않아서 그런가 보면 99, 100, 101 이렇게 미세하게 약간 달라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101입니다. 얘가 7이요. 3, 5. 맞아요. 맞죠. 네. 86, 87.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좀 크다, 크다. 오히려. 네. 무게도 전장이 조금... 작아서 그래요. 전장. 전장이 100이에요. 무게도 조금 더 나가겠죠? 그렇겠죠? 와, 이거 약간 눈치 싸움일 것 같은데. 여기서 퍼펙트 나오겠구만. 몇 대 몇? 69? 83? 그렇게 어? 무거워요? 난 자, 지금 계속 나... 더 무겁게 보이네. 그래? 아! 아까 잠깐 1이 있는 거 아니야? 1? 없어! 아! 알았어, 70. 네, 아, 아깝다. 나 지금 계속 야. 무겁게 잡고 있네. 야, 아깝다. 야, 이 간만에 팔 한번 키우나 했더니, 네, 70이요. 이게 70이라고? 오늘 좀 무겁게 잡고 계시네요. 아까보다 훨씬 무거운 것 같은데. 네, 오늘 기력이 좀 쇠하셨네요, 느낌이. 제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이따 쉬는 시간에 김밥 하나 드시고 오셔서 네. 심기일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제가 아까 저기서 이제 레코딩을 받을 때 헤드폰으로 딱 모니터를 하잖아요. 귀가 확 열리는 느낌. 맞아요. 네. 어때요? 아, 좋습니다.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톤이 진짜 이게 뭐 약간 그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 스페인 야마 대리점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벗어나서 네. 네, 확실히 좀 더 진한 그 네, 훨씬 고유의 더. 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느낌이. 훨씬 좋지 않나요? 네,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이. 본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느낌만으로 말고 그냥 사운드에 그냥 그런 기조를 좀 테크니컬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사운드 자체가 조금 더 다크하고 맞습니다. 딥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오히려 저희가 야마 대리점 막 이런 막 농담을 계속 했었던 게 오히려 밑단이랑 미들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가벼웠어요. 네, 제가 약간 가벼운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가벼웠어요. 아, 여기저기 참 쓰기 무난 우리가 무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게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깔릴 수 있는 네, 그냥 그쵸. 저 뒤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확실하게 뭔가 그 막 그 정말 막 흙도 약간 묻어있고 진짜 네. 그 바디감도 충실한 뭔가 완전히 정제를 해내기 전에 그런 딱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느낌의 사운드가 있어요. 그 네, 미들이랑 로우 쪽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강력한 뭐 라스게라도 막 그런 거 이런 거 좋아요. 어때요? 좋아. 되게 좋은데요? 안 튀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좋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라스게아도 플레이 하면서 여기 2키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셔도 네 프리지안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스페인 느낌이 바로 확 난다는 거. 네, 좋은 팁이죠. 명엄 씨가 손톱만 조금 더 길었어도 좀 더 막 촤락 촤락 이런 소리가 좀 맞아요. 났습니다. 네. 아, 좋네요. 네, 아, 이거 기타가 좋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그래도 클래식 기타니까 네. Shape of Mind. 아, Shape of Mind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쉐이브 오브 마이 하트를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뭔가 감성이 폭발하는 느낌. 네, 네, 잘 맞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쉐이브 오브 마이 하트가 사실 반주가 이게 베이스도 좀 약간 하이 쪽에서 베이스를 사용하는 데다가 맞아요. 생각보다 아르페지오가 되게 음구성도 되게 단촐하고 좀 헐렁해요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가벼운 기타로 치면은 정말, 정말 날라요. 가벼워. 네, 진짜. 그래서 기타가 좀 톤이 좋은 걸로 쳐야지 이게 진짜 좋은데 이건 좋네요.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414화 야마의 A3MARE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A 시리즈를 이번에 3, 아주 그냥 네, 마음먹고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 핑스타님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마호가니의 뻣뻣한 사운드를 예상하고 있다가 오히려 로즈우드가 갖지 못하는 담백하고 시원한 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픽업 사운드가 날쿠스틱 사운드의 기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서 놀랍네요. 유명한 L 시리즈만 관심 가졌던 제 스스로가 조금은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우, 아주 리뷰를 예쁘게 해주셨어요. 네. 한 줄평,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빛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야, 이야. 시인이신데요. 네, 멋있는데요. 네, A 시리즈의 이런 또 그러니까. 멋진 리뷰를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닉네임에 어울리는 별 같은 리뷰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랄까 약간 회복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뭐 스펙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딱 나왔다는 거는 쿠엔카의 계략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쿠엔카의 계략.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까지 그 100만원대 밑에 느낌을 했을 때는 딱 가공육의 느낌이었어요. 네, 햄소세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쪽은 정말 딱 자연건조 딱 시키는 하몽 딱 그런 느낌 있죠? 네. 생햄 가공육이 아닌 생햄 느낌. 아, 짜다. 아주 좋네요. 맥주가 땡기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 네, 그래서 저는 구엔카 하몽하몽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소세지는 야채와 함께. 네, 점수 몇 대 몇? 아, 그렇죠. 네. 네. 오히려 네,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 네, 좋습니다. 받을 만큼 받고 좋은 네, 걸 주는 게 오히려 더 네, 네, 가성비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 뭐 70만 원대 아니면은 그 뭐 40만 원대에서 이제 선택을 할 때는 뭐 야마하를 선택하나 쿠엔카를 선택하나 뭐 크게 어느 쪽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맞아요. 뭐 비슷한 그 가성비의 언저리에 있어요. 근데 요 가격대에 올라오면은 이거는 확실히 이 쿠엔카의 본연의 매력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가격대 야마하 보면 또 이 가격대는 또 애매하게 또 없어요. 맞아요. 네, 이 가격대는 없어요. 네. 야마하 오히려 100만원대 밑쪽에 쫙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 하이엔드급으로 막 올라가 있고. 맞아요. 아주 막 500만원짜리 뭐 이런 거 쳐보면 또 완전 또 다른데 느낌이. 근데 한 요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더 지금 이 쿠엔카가 포인트를 잘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100만원대 밑으로는 뭐 둘 중에 뭐든 취향껏 하시고요. 100만원대 중반에서는 쿠엔카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쿠엔카의 마지막 저력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굉장히 좋은 좋습니다. 기억으로. 네. 좋은 기억으로. 이게 이제 네, 머릿속에서 어떻게 왜곡될지 막 나중에 무슨 무슨 하몽 막, 막 이런 이미지로만 떠오를지. 네. 좋은 기타였다는 이미지가 떠오를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테일러 준비되어 있어요. 네. 네, 테일러는 정말 왜곡될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저희가 속속들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테일러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